하여튼 와 뭐야 줄이 왜 이렇게 불어. 갑시다. 바람이 옆바람인데 메탈로 먼저 시작합시다. 메탈로 좀 꼬셔놓은 다음에 지그헤드로 빼야죠. 메탈로 발 앞까지 애들을 집어를 해놓고 항상 누구나 시작에는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죠. 쇼크리더를 4호를 쓰겠습니다. 조금 짧게, 아주 짧게 4호로 한 50cm 정도만. 오늘 다 드롭봉을 할 거라서 쇼크를 이맘때쯤에 좀 큰 놈이 한 번씩 간간이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3.5호로 드롭봉을 할 때 라인이 혹시나 못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바닥 지형이 다 돌로 돼 있는 지형이라 액션을 주다가도 쇼크가 계속 쓸려요. 조금씩. 그래서 쇼크가 좀 쓸려도 드롭봉할 때 문제가 안 생기게 4호로 쇼크리더를 하고 하겠습니다. 살살 탐사를 먼저 시작해봅시다. 5자 오케이. 5자 좋네. 30메탈입니다. 30 은색메탈. 바닥에 닿을 때쯤 다시 띄우고 바닥에 닿을 때쯤 다시 띄우고. 조류가 엄청 좋네 오늘. 이거는 유인하기 위해서 광어를 숏바이트. 와 뭐야 첫 캐스팅에 뭐야. 광어 입질인데? 아 유인만 하려 했는데 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광어 입질인데? 어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 시작부터.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빡 치고 올라가줘야 낚시할 맛 나지. 등장이 화려하시네요. 집어등? 10에서 15만원? 그냥 혼자 낚시 소소하게 즐길 정도는 돼요. 화이팅! 화이팅! 왔어요! 아 이거 메탈이라서 드롭봉 힘든데? 어우 힘... 힘쓰는 거 봐. 와,
보이나요, 광어? 여러분? 드롭봉이. 드롭봉이. 우와, 역시. 이렇게 내가 헤딩이 빠져. 안전하게 드롭봉 했습니다. 메탈이 후킹을 제대로 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롭봉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물통으로 바로 넣었어요. 40 나오네요, 40. 40, 40 한 3 정도 되겠다. 43, 4? 43, 4 정도 되겠네요. 매너 좋으신 분들. 아, 그래요? 제가 말한 거 방금? 7만원인가 그죠? 6만 얼마인가 7만원인가 보조배터리 하나 있으면은 아 쿠쿠님이 쓰시는 거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기 뭐야 서치 후레쉬를 하나 사볼까 원래 이 생각도 했었는데 서치 후레쉬 화이트. 와 뭐야 드랙 왜 이렇게 불어. 와 뭐야 야 힘 왜 이렇게 써. 힘 왜 이렇게 써? 사이즈 하면 돼. 잠시만요.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라인 감았어. 잠깐만 잠깐만 완전 잘하겠다. 아니야 사이즈는 작아요. 사이즈는 딱 40 딱 40 사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해 루어 BJ 뼈삼입니다. 주말이라서 사람이 좀 없을 것 같은 포인트를 찾아서 오늘은 원산도를 왔습니다. 처음 올 때 예상했던 광어 마리수는 총 5마리를 예상했는데 아직 한 30분 정도 더 할 거긴 하지만 현재 나온 마리수는 동출하신 형님이 두 마리 저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총 네 마리가 나왔어요. 썸네일에는 세 마리로 사진이 찍혀 있는데 한 마리는 방생 사이즈 간당간당해서 방생을 했고요. 우선 썸네일에 맞게 세 마리를 잡아야 이게 썸네일 자체가 이제 내 썸네일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바이트 받은 채비는 오늘 메탈로 장타해서 두 번 다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30g 은색 메탈이고요. 뒤에 블레이드가 이렇게 뒤에 블레이드를 하나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달아놨고요. 이걸로 30g 메탈 은색깔로 두 마리 다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수온이 높다 보니까 조금 장타, 발 앞쪽에까지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멀리서 바이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수심이 좀 나오고 줄이 좀 흐르는 곳에서 참고하시고 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